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무언가를 들이받고 여러 차례 불꽃이 튑니다. 사고 이후 주변이 깜깜해집니다. 승용차가 길가 변압기를 들이받은 겁니다. 이일 때 전기가 모두 나갔습니다. 퍽 소리 나면서 이제 컴퓨터랑 뭐 전등이 확 나가면서 동네 주민들 뭐야 뭐야 하면서 소화기 들고 오고 난리 났었죠. 점심시간인데 횟집 불이 꺼져 있고 수족관은 텅 비었습니다. 정전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 시간 급하게 나와 물고기를 옮겼지만 떼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사고가 난 지 12시간 넘게 지나서야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. 전기가 나가면 무조건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점심때도 그 예약받았는 거 다 취소되고.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JTBC 윤규열입니다.